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팀장님, 자 자율주행 이슈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이런 성장산업은 이제 정부의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부가 2027년까지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추진합니다. 그때까지 실제로 레벨 4가 이제 상용화가 될지 조금 힘들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정부가 직접적으로 밀어주는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는 계속해서 개선될 수 있습니다. 레벨 4 수준은 이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운전자가 거의 개입하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과 굉장히 흡사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기술 투자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는 자율주행 버스 노선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대전 그리고 내년 이후에 청주공항, 천안 등으로 자율주행 버스 서비스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택시, 자율주행 버스 그리고 자율주행 상용화까지 이제 이어지는 고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율주행 트럭 스타트 스타트업에 투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율주행 트럭 스타트업 가틱에 투자하는데 가틱은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자율주행 배송 기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외 대기업들도 자율주행 부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것이 역시 자율주행 관련주의 투자 심리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지금 시장에 좀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수가 반등을 보여주면서 낙폭과대 그중에서도 성장주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봇주도 최근에 강했고요. 엔터주도 강했죠. 그래서 성장 모멘텀이 명확한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엔터주, 뭐 게임주라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자율주행주 관련해서 성장주들의 강세가 조금 더 선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이제 에이테크 솔루션을 가지고 왔는데요. 가전과 디스플레이 자동차 금형 제조 판매 업체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인 라이다를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자율주행 관련주로 명확하게 분류가 되고 있고요. 차량 경량화 관련된 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경량화는 연비 향상이라든지 친환경을 위해서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뭐 필수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품 중량 저감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완성차 업체와의 협업도 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삼성 벤처 투자가 미국 라이다 반도체 기업에 추가 투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로모티브의 전략적 자금 조달을 주도한 이후에 추가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에이테크 솔루션 하면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 없죠. 왜냐하면 에이테크 솔루션의 2대 주주가 삼성전자죠. 그래서 끊임없이 뭐 M&A라든지 협업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에이테크 솔루션의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끼를 갖춘 종목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작년 9월 달에 이제 급락이 한번 나왔고 그 이후에 저점을 명확하게 잡는 흐름들입니다. 올해 초에 이제 반짝 밀렸다가 빠르게 좀 회복을 했기 때문에 한 9,000원대에서는 하방 경직성이 엄청 강하다라고 보고요.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단기간 급등할 때 차익 실현을 또 할 수 있는 단타로도 접근할 수 있는 네,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가는 9,370원, 네, 현재가 이하로 한번 잡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네, 1,5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중기 이평선이 훼손되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8,700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주 에이테크 솔루션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자,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아랍에미레이트의 투자로 다시 방산과 우주, 이 한국 원전 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좀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시간 관계상 좀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UAE와 뭐 다각도의 이제 MOU를 지금 체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뭐 에너지, 그 다음에 방산, 수소 분야에 좀 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우주 항공 분야에 대한 관심도 계속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우주 항공 뭐 7대 강국을 이제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UAE와 이제 합작을 통해서 뭐 다양한 이런 이제 그러니까 우주 항공 관련 분야, 그다음에 방산 분야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국내 이제 우주 항공 분야가 아직 초기 단계다 보니까 뭐 관련돼서 여전히 뭐 투자할 그런 이제 계제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국내에서도 2032년에 뭐 달 착륙성, 그다음에 2045년에는 화성 착륙선을 보내겠다라고 할 만큼 향후에 우주 항공 관련된 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걸로 그렇게 예상.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방산과 관련된 분야가 이제 UAE에 관련되고 있기 때문에 뭐 UAE뿐만 아니라 다국적 다 여러 나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스페이스X가 국내에 그 스타링크를 진출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뭐 저궤도 위성과 관련된 여러 이제 뭐 부품이나 아니면 안테나를 제조하는 국내 기업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기업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단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한화 시스템입니다. 뭐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방산 및 ICT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전자전 관련된 장비가 여러 개 이제 만들다 보니까 미사일 레이더 체계나 아니면 통합관제, 그다음에 이지스 시스템 같이 육해공군에 모든 들어가는 그런 전자전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UAE 이제 정부에서 방산 우주 분야 이제 확대, 그러니까 MOU로 확대하면서 관련된 투자가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난 주에는 이제 UAE 아부다비에 현지 지사를 개소를 했습니다. 지금 청궁 시스템의 그 레이더 시스템을 지금 하나 시스템이 공급을 하다 보니까 관련된 그런 이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현지 지사가 만들어졌고요. 뭐 단순하게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뭐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지역의 여러 나라들과의 그런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매출 성장세도 향후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 계열사 간에 지금 뭐 우주항공 관련된 분야를 뭐 지금 통합적으로 집중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일단 실적 자체가 뭐 작년 3분기까지 2분기에 나빴기 때문에 조금 주가는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 어느 정도 주가가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난 그 9월 달에 아마 공매도 관련된 얘기와 그다음에 대우조선 해양 때문에 인수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만 원에서 12,000원대의 네. 박스권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 정도 선에서 아마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13,500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화 시스템까지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